모세 엘리야 나타나서 아까 말씀했죠. 모세는 율법의 완성, 엘리야는 선자의 완성으로 해서 나타났어요. 그 뒷받침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이지만 뜻을 볼 때는 그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야. 구약의 말라기 4장 4절 5절에 예언한 그분이, 5절 6절에 예언한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겠어요. 누가 1장 16, 17절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야. 요한이란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만 알았지 그분이 영적으로 그분이 무언가니 엘리야다 믿는 사 당시 목사가 2만 4천 명이야. 내 집합 가운데 2만 4천 명 가운데 한 놈도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 줄 알았지 그분이 엘리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왔다 예수를 모셔야 된다 하니까 웃기지 마라. 주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한다 되고 엘리야가 누구냐? 제자들까지도 처음 얘기야. 예수가 나가서 선생님 주님 모시고 이신가나 왔다고 하니까 그 가짜라고 하고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한다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야. 그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 11절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보면 저 마태 11장 10절에 모든 선지자와 물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영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그럼 영접하려면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죽이는 자는 들지어다. 자, 보세요. 공동모녀! 공동모녀는 마태 11장 13절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서 끝났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서 끝났다.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요한임을 알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뭐 수수께끼 한 가지죠. 분명히 사가랴 아들 요한인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아들 요한이 아니야. 말라기 4장 5절 6절 예언한 올란 엘리야가 바로 그분이야. 요한이가 바로 엘리야야.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3절 하반절 말씀 볼 때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한 말도 알지 못하더라 기록됐어요. 참 하나님은 중심부신 하나님이야. 베드로가 말씀했어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진정을 알고 속아지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할 말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입으로 짓거리는 거야. 불쌍하죠. 마가 9장 6절에는 이는 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다. 말해놓고 말한 사람이 알지 못해. 이건 가짜야 가짜. 여러분이 나한테 수박 갖다 주었습니다. 그 수박 가져갈 거 아니야. 말해놓고 잊어버려. 무슨 말을 알지 못해.
성경은 똑똑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말한 것도 알지 못해. 그 마찬가지야. 주여 믿습니다. 그럼 믿을 거 아니야. 이건 뭐 죄져놓고 뭐 설교 듣고 감동되면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교회 밖에 나가면 또 믿지 못해. 모든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또 더러운 짓을 행하고 있어. 불쌍하죠. 참으로 베드로의 태도는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 없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려는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있죠. 이게 죄죠, 죄죠. 하늘의 영광을 독차지, 독점, 독락하려는 우매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땅 위에다가 붙잡아 두려는 우매, 바보, 천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땅에다 붙잡아도 참으로 인간적입니다. 인정이 많죠? 제도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 전에 신앙의 허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어요. 지금 제자를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신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듣다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택한 아들이야. 그러니 너희는 오직 예수 그 말만 들으라. 하늘의 음성을 예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똑같은 음성 났죠? 공생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세례를 세례 요한한테 받았을 때 요단강에서 공생이 시작이죠. 그때 똑같은 음성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음성은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속죄해 주어서 완벽하게 지금 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교만 분입니다. 어렵게 자기를 낳아주는 어머니한테 여인이요, 이거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 여자요, 여러분들이 70, 80분 노부모한테 이 여자 봐라. 여자요. 멀쩡한 거 떠줘주셔. 그건 맞아주셨어. 어떻게 자식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인이요? 여자야 합니까? 예수 그랬지 않으세요? 그 예수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학교 간 적 없잖아요? 그게 무식해지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신성과 인성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구세주 예수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라고 해서 그냥 날탕으로 콩고로 구원받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만이 하나님이야. 우리는 다 아담 후예고. 헬라어만 쓰볼 때 유독해요. 아주 예수 기뻐한다. 왜 그까지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볼 때 겉이나 속이나 머리깔 손톱이라도 불순종이 없어. 속을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헬라말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독해요. 아주 기뻐한다. 애 보면 너무 이뻐서 진절을 치죠. 그 정도 좋았네요. 왜? 그까지 순종이야? 아멘이야? 왜 그럴까? 내가 해야 되나? 그게 아니야. 예수는 아버지 말씀 나오면요, 그냥 아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 줄 아느라. 십자가 주라. 아멘. 십자가 주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영생 줄 알고 주었어. 이거 죄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0절 잊지 마세요.
빌립보 2장 5절 이하 8절까지도 잊지 마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죽기까지 순종, 죽기까지. 예?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기쁘다. 예, 참아. 하나님의 아들이죠. 닮아들이야. 아들이야.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마태 17장 5절 한 번째로 했죠. 그러면 올라가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어? 오늘 말씀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 예수 말을 들으라. 그 예수 말씀 듣고 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 보세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 아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아, 이 말씀 통해서 뭐, 아브람, 뭐, 어? 이삭, 야곱 다 알고, 아담도 알고, 노아도 알고 그랬지. 아, 성경 말씀 무슨 그렇게 합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텐데, 너희는 저 말을 들라. 모세는요, 벌써 1600여 년 후에 예수가 참 다 같은 선자같이 나타나서 며칠 때 드러낸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19절에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3장에 그 말씀이 딱딱 그냥 단축구문 맞듯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믿어야 돼, 우리는. 예수의 말씀 빠짐없이 믿어야 돼요. 그럼 너희는 저만 듣더라. 예수 믿으면서 말씀 읽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복이 있어. 또 들어도 복이 있고, 또 지키는 자도 복이 있고. 오늘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말이죠. 전부 날탕이야. 다 배운 예수 믿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받은 증거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물건 주면요, 분명히 받는 것도 확실합니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고 주시는 증거는요, 사람의 증거보다 더 확실하다고 요한에서 1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해. 그런 예수 믿어야 돼. 전부 다 글로 묘한 예수 믿고, 재미도 없고, 그냥 주 때문에 나타나는 예수 믿고 말이죠. 찬송할 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이게 뭐이십니까? 이십은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그 모양이야?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날마다 가정 예배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들 많아놓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요? 눈 뜨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 성구사가 가나 책방 가나 성구 현판 볼 수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 마대 10장 8절 말씀이요. 오직 예수에는. 예수만이면 예수만이에요. 예수만이 남아야 돼. 헌금해도 예수. 남한테 친구한테 밥을 사줘도 예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줘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상의한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이 다이왕같이 다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감사하고 역대상 29절이랑 14절 이하 말씀 볼 때 다윗이가 그런 고백하고 생각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활에 개인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 친구 만나도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 아이 새끼 내가 한 열 번 샀을 걸? 내 그놈 새끼는 나한테 짜장한 걸 안 사.
그 순간부터 안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그 말을 하다가 7년 동안 짐승같이 고생한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자 늘 관심 있게 보시고 붙잡아주고 사랑해주고 우리한테 은혜 기수 주고 성령 충만해 주고 늘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 잘되기를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예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8장 26절 있잖아. 부모도 날 버리고 친구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도 예수는 내게 되돌아지 않고 오직 예수 홀로 한 분뿐만이 나 옆에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께서는 무엇 때문에 홀로 남았습니까? 인류의 죄악 대속의 사명이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떠나면 안 되지. 내가 떠나면 안 돼. 민추 같고 바보 같은 어리석은 같은 인간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사람 많고 가족 가운데도 잘생기고 못생기고 못생긴 애인한테는 찜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찜받아가는 그 옆에 계셔. 참 기가 막힌 분입니다. 기다려보십시오. 마태의 10장 28절 로마 3장 24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속주야.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고 우리한테 또 의의를 또 주기 위해서 또 부활하셔. 사망 우세 깨뜨려 부활하셨고 말이죠. 어? 예수만의 길입니다. 예수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의 말씀만이 참 진리야. 거짓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해. 완벽합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생명이야. 예수 믿는 사람 연이 죽지 않는 새 생명이었습니다. 영생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 언약 약속이 뭔지 합니까? 한 가지예요. 너 내 아들 예수 사랑하고 예수 믿으면 내 영생시켜줄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약속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믿으면 난 너한테 영생 줄게. 이것이 요한 1서 2장 2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이요. 예수만이 빛입니다. 다 캄캄해. 예수 떠난 가정, 예수 떠난 사업, 예수 떠난 직장, 예수 떠난 친구 다 캄캄합니다. 다 도둑놈들이야. 사람 믿으세요. 목사 믿지 말고 장로 믿지 말고 권사 집사님 믿지 마. 믿지 마. 예수만이 살아계신 분이야. 예수는 영부터 영원히 동일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이나 말라기 3장 6절에도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세상은 높아진다면 헤헤하고 바보하고 찾아오고 숨어가지지만 예수는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들고 가난한 자 찾아가셔서 친구가 돼주시고 또 과부 댁에 호랩이 한데 친구가 돼주시고 변천을 보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놓치고 예수 잊어버리면요 다 가짜예요. 되지 않아 되지 않아. 예수 놓쳐보세요. 아까워합니다. 헌금도 안 해요. 아까워해. 엉뚱한 뚱따지 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수. 예수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 목적이 된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의 삶의 방법이야.
예수 없으면 방법이 안 생겨. 방법이 안 생겨.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중보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께서 야 평강 꿰고 아무의 목사 아무의 장으로 권사가 은품하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말씀으로 다 고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 인류를 죄를 대피해서 참 변호사가 중보자가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 3장 20절이나 데모대전서 2장 5절이나 히브리 8장 6절이나 9장 15절 12장 24절 말씀할 때 중보자는 오직 사랑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예수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믿어야 돼. 에? 기분 나쁘다고 평화교회 떠납니다. 딴 데 가서 예수 믿을 거 아니야. 그래 그래. 또 성경도 예수 믿게 되면 또 평강교회 오게 돼 있다고요. 그게 괜히 왔다 갔다 해. 어? 시간 소모되게. 평강이 있어요. 평강교회. 예수만이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예수 성장할 때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에 그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참 예수 모습 보세요.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남편이 그렇게 좋고 말이죠. 자식이 그렇게 좋아. 에휴 새끼야 너 생긴 게 대가리가 미주대가 생겼다. 아니 미주대가 생겨도 내가 예수의 안경 쓰고 보니까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잘생기고 좋은 사람 없어. 어? 아 미주대 못해 미주대만. 공부하게 되면 척척 다 이로 대학 붙는데 뭐 공찰필 뭐 있어? 응? 그러세요. 오직 예수만이 역사의 현장에 남아있어야 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밖에 없다. 갈라디아 6장 14절이라든가 고전 2장 1절 이하 말씀을 때 사도바울이 난 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서 그 누말래? 난 예수 십자가만 알래.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만이야. 오직 예수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요한 1서 2장 10절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도 또 이 세상도 천년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겠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도 정력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 집에는 재산도 언제 날아갈지 몰라. 그런데 예수만이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가정의 생활 가운데 계시다면요 절대 날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어야 돼요. 어? 결론 맺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의 가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가을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좀 있으면 소리가 옵니다. 그럼 2006년 동안에 저걸 저런 날 앞에 소원 기도했죠? 맹세했죠? 기도했죠? 그대로 살았습니까? 소원 기도는 내가 해로울지라도 꼭 지켜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계절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 붙잡지 못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은 흔적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쁜 인기 있는 탤런트라든가 배우라든가 권세가 당당한 분도 20년 30년째나 우리 쪼글쪼글해. 어? 지붕은 다 날아가고 응? 날아가 두 다리가 세 다리가 돼. 어? 지폐가 한 다리. 어?
행위라니. 그렇게 여러분들. 세월아, 시간이야. 점점 천천히 가졌구나. 그래야 뒤로 돌아보지도 않아. 그냥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 예수만을 위해 살았던 시간, 물질, 건강, 그대로 예수가 다 간직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위해서 전도 못하고 또 친구를 위해서 눈물 뿌린 거, 그거 소모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 지나가다 거지한테 1,000원 주면 야단치 내가. 야, 1,000원 가지고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냐? 그분이 예수야. 뭐든지 주의 이름으로, 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하다라고 했잖냐? 왜 그렇게 1,000원 주냐? 그분이 만약에 예수로 그렇게 유장하고 있다면야, 너 이름을 거룩할래? 성경 있잖아, 25장에. 어? 내가 헐벗고 굶고 있을 때,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죽고 떨고 있을 때, 있을 때, 말씀을 내가 제자들이,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소자에게 하자는 것이 내게 하지 않았다. 옆에 구원사 집에 야단쳐요. 돈 다시 주와. 5,000원. 가지면 밥 한 끼 먹어요. 짜장 비싸야 얼마 갑니까? 뭐 4천 밖에 더 가서 싸면 2,500원 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돈 줄 때 그 줄 때 하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하고 했죠. 또 하나님같이 대접하라고 했어. 저 진리산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은 이후로 제가 어떤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죠. 우리 생애 결산이 변화사에서 오직 예수만 남았다. 그 예수만이 남아있지, 금년에도. 응? 예수만이 남아있죠? 질문을 위해서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사회 참 복음 전화도 안 한다면야, 양심이 좀 찔릴 거 아닙니까? 그, 이해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14주 이상 남았어요. 그냥 우리가 그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세요.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신 등하신 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구하시고, 예?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신다고 대모대전서 6장 15절 16절에 기록됐습니다. 그까지 남은 분은 예수만 남는데, 그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 나한테 죽었다. 감추었던 은혜를 두었다가 마지막에 은혜 보자기를 풀어가지고 끝까지 삼하고 믿고 참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는 그분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변화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니 너희는 주의 말을 용서하시도록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니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오늘까지 살면서 예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성경도 보지 않고 내동대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는 지식, 자기 반응, 상식까지 우선 사랑하는 분들, 이 한 해 가기 전에 오직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예, 하나님, 주님, 이제부터 나 그날 갈 때까지 예수만이 모시고 예수만이 남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 내 은혜와 능력과 믿음의 권세와 성령 충만함을 주신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망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모든 형통의 축복이 하늘의 땅의 원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세요. 천천만만에 복을 받는다. 시편 143편에 기록되어 있죠? 천천만만의 복. 성가되어 온다. 지금 집안에 집에 재산이 얼마야? 그 초로로 계산해봐. 응? 대학 나와도 머리가 좀 안 돌지? 그 다음에 또 천이야. 천천이거나. 집안 재산에 돈 3억 있다. 그 천이야. 그것도 또 천이야. 그 다음에 또 만이야. 또 만이야. 천천 만만의 복.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이 새끼 나가 돼지라. 아, 속상도 하지 마세요. 예. 망할 놈 하지 말고, 아유, 저 새끼 잘된 놈이다. 예. 까꾸로만 해, 까꾸로. 그리고, 예? 오주 주만 난다. 그거 믿지 않거든요. 여기서 요주세요, 요주. 요주 기도 와서 봉사하시고, 요돈 기도원에서 좀 투자하시고 일하세요. 응? 요주가 주여. 주여. 주여 까꾸로 해보면 요주야. 주여 까꾸로 요주. 응? 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70, 80 살고 참 60, 50 다 살았지만 주만 남지 않는 생활 많이 했지 않으세요? 어제 주만 남는 예수 믿는 결과 주만, 예배 드리는 결과 주만, 교회 헌신 봉사 결과 주만, 헌금한 결과 주만. 내가 헌금해야지,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감동시켜서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그저 드릴 뿐입니다. 그러한 신앙 가지고 복에 복을 받는 산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주나왔습니다. 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이런 삶에서 주님이 속죄 주로서 죽음을 은한 것을 봤지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고백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남은 생에 예수만이 남는 사안 역사에 믿음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 예수만이 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사업도 예수만이 남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시험든 자, 정말 죽기 직전에 있는 분 많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안하니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받을지어다. 예수만이 남을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까지 말씀 듣지 못하고 사람 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고 믿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지라고 확실하고 믿으면서 모든 말씀 빌고 은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